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고찰할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두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삶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으며 또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의 간구를 어떻게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므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실패와 좌절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여호아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인물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 즉 우상 숭배의 정통을 이어받고 이를 고수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깊이 배반한 행위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손상시킨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셨던 충성과 또 그의 신앙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어 마음과 영혼의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버지 여호아스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이어갔고
또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의 행동은 단순히 전통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또 심오한 관계를 무시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요아스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갱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의 전통과 또 우상숭배에 더욱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두 왕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훼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아스의 기도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기다리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아스와 요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두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죄악된 길을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성향으로 인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부름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죄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회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또 변화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누리며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약함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